이게 지금 그 세계적인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까? 네.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운동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축구를 이제 뭐 남들처럼 똑같이 네, 초등학교 때 다 축구하셨구나. 다 축구를 다 하는구나. 다 축구를 했다고 하는데 시작은 축구네 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팀을 친구들이랑 만들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대회도 나가고 했었고. 그런데 어쩌다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제가 그 왼쪽 다리에 장애가 약간 있는데요. 어? 왼쪽 다리요? 네? 왜? 고등학교 때 13m 정도 되는 폭포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양다리가 부러졌었습니다. 다리가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축구나 이제 격투기를 할 때 아파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체 쪽에 좀 특화된 운동이 뭘까 하는데 어떤 동영상에 선수가 절벽을 팔 힘으로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제 취미생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종석 선수께서는 다리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완전 건강합니다. 다리 건강하고 완전히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긴 한데 뭐 누구한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극복하시는 분이구나. 극복의 아이콘이네 거의. 대단하다. 도전을 해놓은 거지 안 되더라도. 열정이 있네. 나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꼭 해서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서 국가대표가 됐다는 그 이유도 있고 또 몸에 아프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에게 꼭 희망을 주고 싶어서. 네. I'm trying my best. I'm trying my best to be okay. I'm trying my best, but every day it's so hard. And I'm holding my breath. I'm holding my breath till I can say all of the words I want to say from my heart.